오늘은 와인잔을 그려보겠어요. 요즘 웬만한 집에 와인잔 몇 개씩은 구비가 돼 있죠? 와인이 우리 생활 곁에 가까이 왔어요. 이거는 레드 와인잔 되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와인 문화가 그렇게 성숙되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간혹 보면 종이컵에다 와인을 마시는 사람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일찍부터 와인과 가까이 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보면은 야외에 나갈 때도 와인잔을 싸들고 나가더라고요.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돗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야외용 식탁 둘이 마실 때는 둘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야외용 식탁을 가져가서 식탁을 펴고 의자를 또 펴고 해서 여기서 뭐 싸간 치즈나 바게트 빵뭐 이런 거 과일들 해서 와인을 한 잔씩 먹을 때도 와인잔, 유리로 된 제대로 된 와인잔을 갖춰서 가지고 나가더라고요. 그들은 왜 그럴까라고 맨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숙이 그런 습관이 있어요. 와인은 와인잔에 마신다. 레드 와인잔이 틀리고 화이트 와인잔이 틀리고 요 입구에 잔 모양이 다른 거는 그 와인을 마실 때그 혀에 어느 부분에 와인이 떨어져야 그 지역, 그 포도로 만든 그 지역의 와인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고기가 좀 벌어진 거, 오므려진 거,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네요.
Thank you.